안녕하십니까. JT건 오디오의 권용탁입니다. 오늘은 저역 차단 주파수 값과 전원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역 차단 주파수 컷 공식은 2분의 1 파이 분의 가로 열고 R 곱하기 C, R은 저항, C는 캐패시터 가로 닫고입니다. 이 2분의 1 파이를 숫자로 환산하면 159가 되기 때문에 159분의 저항 킬로옴 저항 곱하기 캐패시터 마이크로페럿 캐패시터를 공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로에서 초단부 캐소드에 붙어 있는 걸 보면은 560옴 저항과 100마이크로 캐패시터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 이 값에 대한 저역 차단 주파수 컷은 얼마나 되는지 공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은 159분의 가로 열고 565옴을 킬로옴으로 환산하면은 0.56이 되니까 0.56 킬로옴 곱하기 100마이크로 패럿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먼저 곱해줘야 되니까 이거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159로 이 값을 나누면은 2.83Hz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초단부 캐소드에 2.83Hz에 대한 주파수 저역 차단 주파수 컷 값이 되는 겁니다. 2.83Hz라는 거는 이2.83 이하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2.83 이하로 저역 차단을 컷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꼭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은 저역 차단 주파수 컷값은 평균 보통 3Hz 내외로 많이들 컷을 하는데 굳이 이거를 3Hz로 컷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어떤 분은 10Hz 이하로도 컷을 하고요. 뭐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3Hz 내외를 많이 컷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초단부는 2.83Hz고 그다음에 출력관의 캐소드는 225옴 저항과 100마이크로 캐패시터를 썼는데요. 159분의 225옴이니까 0.22kΩ. 그리고 100마이크로 대신에 220마이크로를 쓰면은 3.28Hz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회로에서는 220마이크로가 아니라 100마이크로를 썼기 때문에 0.22 곱하기 100마이크로는 22가 나오죠. 그러면 159 나누기 22를 하게 되면은 7.22Hz가 나옵니다. 7.22Hz가 나옵니다. 이 값이 나오는데, 뭐 3.28Hz면은 3.28 이하로는 소리가 안 들리고, 7.22Hz면은 7.22 이하의 주파수는 들리지가 않는다는 뜻이죠. 7.22에서 컷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어차피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두개다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사람의 귀는 20Hz 이하로는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3Hz 내외를 고집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이야기죠. 20Hz 이하를 초저역이라고 하는데, 초저역은 일반적인 앰프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귀로는 안 들리니까 당연히 소리는 못 듣고요. 정말 좋은 기기의 앰프와 18인치 이상의 대형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초저역의 소리는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의 소출력의 앰프들은 어차피 20Hz 이하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3.28Hz로 컷을 하나,
7.2Hz로 컷을 하나,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공식이 이렇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초단부에서 출력관으로 넘어가는 요 부분, 커플링 캐피시터 요 부분에 저격타단 주파수 값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많이들 저격타단 주파수 값을 3Hz 내외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값을 대입을 하는데, 꼭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평균적으로 보통 그렇게 3Hz 내외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로에 보시면은 0.1 마이크로페럿과 470kΩ 그리딜 리퀴정이 붙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저격타단 주파수 값을 계산하면은 0.1 곱하기 470kΩ, 그러면 47이 나옵니다. 47을 159로, 159 나누기 47 하면은 3.38Hz가 나옵니다. 따라서 커플링 캐피시터, 단간 커플링 캐피시터의 저역 차단 주파수 컷은 3.38Hz인데, 0.1, 아니, 159분에 가로 열고 0.1 마이크로 에럿 곱하기 470kΩ 음은 3.38 헤르츠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들 계산을 합니다.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470kΩ를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220kΩ 썼다. 그러면 저격타단 주파수 컷이 얼마나 나오나 볼까요? 여기를 220kΩ로 바꾸는 거죠. 220kΩ로. 그러면은 0.1 마이크로페럿 곱하기 220kΩ는 22가 나오는데, 이거를 159분에 22 하면은 7.22Hz가 나옵니다. 이렇게 7.22Hz 나온다고 해서 이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소리 좋습니다. 그러니까 3Hz대가 나오든 7Hz대가 나오든 소리는 둘다 똑같이 좋습니다. 20Hz를 넘어가지만 않으면은 뭐 아무런 지장이 없겠지요. 이런 식으로 주파수 저격 차단 값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중요한 건 아니고, 단지 이렇게 이러한 계산 방식에 의해서 회로를 설계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원부를 한번 보실까요? 전원부를 보시면은 AC 220V를 인가하면은 인가해서 실리콘 다이오드를 거치게 되면은, 실리콘 다이오드가 정류 역할을 하죠. AC를 DC로 정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AC를, 220V AC를 다이오드를 통해서 DC로 정류를 하게 되면은 286V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AC 220V AC 곱하기 1.3배를 해줍니다. 배를 해주면은 계산을 해볼까요? 220 곱하기 1.3 하면은 286 볼트의 DC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1.3배를 왜 해주냐?
AC를 DC로 정리하는 다이오드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확히는 1.414배가 정확히는 1.414배가 배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정확한 값이 되는데, 그럼 1.414배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220볼트에 1.414를 곱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414 311볼트가 나와요. 311볼트 DC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정말로 220볼트 전원 트랜스에서 220볼트 AC를 다이오드 정리하면은 311볼트가 나옵니까? 실제로는 311볼트가 안 나오고 286볼트가 나옵니다. 이거 정확히 286볼트는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312볼트는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전원 트랜스의 전압 강화 때문이 그렇습니다. 전원 트랜스가 정말로 좋은 거면은 1.414배 적용하는 게 맞는데, 이 전류 값에 의해서 전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1.3배를 적용해 주는 게 가장 정확한 B 전원이 DC, B 전원 DC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3배를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1.3배를 해주게 되면은 286볼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286볼트가 B 전원인데, B 전원에서 보통 지금 여기에는 이 회로에는 N채널 MOSFET을 사용했죠. N채널 FET를 사용했는데, 보통은 잘 이제 이걸 잘안 쓰고 초크 트랜스를 많이 씁니다. 초크 트랜스를 쓰면은 이제 전압이 약한 9볼트, 한 10볼트, 5헨리 정도 쓰면은, 5헨리 초크를 쓰면은 한 10볼트 정도 전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286볼트에 10볼트로 떨어지면은 276볼트 정도, 276, 277볼트, 요 정도의 B 전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원 트랜스를, 아니, 초크 트랜스를 안 쓰고, 이렇게 MOSFET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MOSFET을 사용하면은, 노이즈 제거도 잘 되고, 또, B 전원을 본인이 원하는 전압으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초크 트랜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 방면으로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크 트랜스 대신, MOSFET을 사용해서, 리플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B 전압도, 원하는 전압으로 맞춰줄 수가 있고, 지금 이 회로에 보면은 286볼트를 가장 높은 전원으로 맞췄을 때가 280볼트 나옵니다. 이 이상은 나올 수가 없어요. 280볼트 이상은. 이 이하로는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270볼트, 260볼트, 250볼트까지 낮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크 트랜스를 쓰면은 그렇게 안 되죠. 딱 고정적인 전압밖에 안 나오는데, 이 MOSFET을 사용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전압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MOSFET을 사용했을 때의 계산 공식은 알아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AC 220볼트를 인가했을 때 DC 정류 전압 AC 전압 곱하기 1.3배, 요 DC 정류 전압 곱하기 가로 열고 1메가옴 분의 또 가로 열고 1메가옴 플러스 첫 번째 저항, 요첫 번째 저항은 키로옴입니다.
백 가로 닫고 백이 마이너스 3볼트 요렇게 요게 이제 저 모스펫을 사용한 전원부의 전압을 계산하는 공식인데요. B 전원을 계산하는 공식인데요. 요 마지막에 요 3볼트는 모스펫의 전압 강화분입니다. 전원 트랜스가 AC에서 DC로 바뀌었을 때 전압 강화분이 있듯이 모스펫도 전압 강화분이 있습니다. 요것이 그것이 이제 3볼트에서 보통 10볼트 이가는데 평균적으로 3볼트 많이 전압 강화가 됩니다. 3볼트 정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3볼트를 기준으로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DC 정류 전압이라는 거는 280회로에서 286볼트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여기서 1메가 오음은 여기 첫 번째 모스펫을 거쳐서 첫 번째로 나오 아니 모스펫 거치기 전에 다이오드를 거쳐서 DC로 바뀌자마자 첫 번째로 걸리는 저항, 요 R8, 요 저항값과 R10, 요 저항값에 의해서 B 전원이 결정이 되어지는데요. 밑에 1메가오음 저항은 거진 고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메가오음 저항은 고정이고, 위의 저항을 얼마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 B 전원이 결정이 됩니다. B1 전압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따라서 이 회로에 의해서 DC 정류 전압은 286볼트고, 그다음에 1메가는 요 밑에 저항 값이고, 또 1메가도 역시 밑에 저항 값이고, 플러스 첫 번째 저항 값이 바로 요 R8 3.9kg. 요게 첫 번째 저항 값이 첫 번째 시작되는 저항 값입니다. 요 저항을 이제 대입을 해서 보면은 286볼트, 요 DC 정류 전압 286볼트 곱하기 가로 열고 1메가 오음 나누기 가로 열고 1메가 오음 플러스 3.9kg 가로 닫고 마이너스 3볼트. 이거를 계산하면은 280볼트라는 B1 전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 3.9kg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한 20kg를 달았다. 3.9kg 대신에 이첫 번째 저항을 3.9kg 대신에 20kg를 달았다. 그러게 되면은 B1 전압이 280볼트가 아니라 뭐 275볼트 정도로 떨어지겠죠. 이 계산 공식에서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뭐 47kg를 달으면은 뭐한 270볼트 정도로 떨어지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전압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식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제 B1 전압은 이제 이 계산식에 의해서 280볼트가 정해져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 B1 전압이 회로상에 출력 트랜스 1차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로 들어가는, B1 전압이니까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리고, 이 초단관으로 들어가는 B2 공급 전압을 계산을 뽑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225볼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 280볼트도 본인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280볼트가 정해진 게 아니고 220볼트도 정해진 게 아닙니다. 270볼트, B1 전압은 270볼트, B2 전압은 뭐 200볼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정하기 나름이고, 이 전압값을 정하는 거는 설계를 많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레 알게 됩니다. 우선은 이제 저는 이제 B1 전압은 280볼트를 하고 B2 전압은 225볼트 정도, 그러니까 225볼트 정도로 했는데, 이 값을 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10kg 저항값이 이제 10kg 저항이 걸려서 225볼트가 나왔는데, 10kg 저항 걸려서 225볼트가 나온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B2 전원부의 B2 디커플링 저항 여기 있네요. 저항은 B1 전압 빼기 B2 전압, 그 다음에 나누기 초단관 전류,
이렇게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B1 전압이 280V, 빼기 B2 전압 225V, 그리고 나누기 초단관의 전류가 5.5mA라고 그랬잖아요. 5.5mA. 이렇게 되면은 B2 전압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대입을 해보면은 280V 빼기 225V 가로 여니까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5.5mA는 0.005A가 되니까 이걸 계산하면은 10kΩ이라는 저항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kΩ가 붙은 것이고요. 이거에 대한 용량, 몇 와트를 사용할 건지를 계산하려면은 용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B1 전압 빼기 B2 전압. 그러니까 280V 빼기 225V. 아, 이게 제 휴대폰이 자꾸 280V 빼기 225V는 55V가 나옵니다. 그러면 55V 나누기 0.005, 아이고, 55V 곱하기 5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초단간 전류니까 이거는 곱하기 5배를 해주게 되면은 55V 곱하기 0.005A 곱하기 5배를 해주면은 1.51W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1.5W라는 건 없으니까 10kW 2W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공식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필히 알아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뭐 10kW가 아니라 뭐 5kW를 사용했다. 그러면은 여기 전압값이 B2 전압이 오르게 되죠. B2 공급 전압이 오르게 돼 있죠. 225V가 아니라 뭐 한 240V, 뭐 한 235V, 뭐 이 정도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다음번에는 뭐 플레이트 부하 저항 계산이라든가 또 여기 출력 트랜스 1차 계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 관계상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보통은 이제 요즘은 이제 동영상 강좌를 올리다 보면은 간혹 이제 앰프 좀 만졌다 하시는 분들이 자신만의 지식을 가지고 많이들